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각 교단 총회를 앞두고 C채널 뉴스에서는 각 교단 총회 이슈를 진단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서 다뤄질 주요 이슈와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정혜민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의 제99회 정기총회가 오는 22일부터 5일간 광주 겨자씨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올해 정기총회에는 총회장을 비롯한 각 임원선거뿐 아니라 황규철 총무의 재선 도전과 11조 관련 내용을 포함한 헌법 개정 추진 과정, 총신대 총장 정년 문제 등의 이슈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99회기 신임 총회장에는 현 부총회장인 광주미문교회 백남선 목사가 추대될 전망입니다. 목사 부총회장 선거에는 구미상모교회 김승동 목사와 대구 황금교회 박무용 목사, 그리고 양산 삼양교회 정현철 목사의 3파전으로 치러집니다. 선거 과정은 먼저 절충형 제비 뽑기를 통해 두 명의 후보로 추립니다. 이후 남은 두 사람은 총대들의 투표를 거쳐 최종 당선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방식이 예정됨에 따라 당선자 예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올해 정기총회에는 특히 총무선거가 관건입니다. 최근 총무 임기와 관련해 총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바 있는 현 총무 황규철 목사가 후보 등록을 마친 상황입니다. 그러나 황 목사가 총무 후보 자격을 얻을 수 있을지는 총회 첫날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황 목사를 포함해 구미 서부교회 이기택 목사와 부강교회 김창수 목사, 고갑교회 문찬수 목사, 찬빛교회 서광호 목사 등 다섯 명이 총무 후보로 등록한 가운데 총회는 총무 후보 등록을 마감했습니다. 선거 이외에 떠오르고 있는 이슈 중 하나는 100년 만에 총회 헌법 개정이 추진되는 점입니다. 특히 작년 총회에서도 논란을 일으켰던 11조가 교인의 자격 조건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70세 정년제에 대한 논의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지난해 12월 총신대 총장으로 선출된 길자연 목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탈퇴 여부를 포함한 연합사업과 응급재단 납골당의 매매 문제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류광수 다락방과 신사동 운동 등 이단 대처 문제와 노예 분립, 교회 분쟁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C채널 뉴스 정의민입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2014 교단총회 참관단을 출범하고 각 교단별 총회 현안에 대해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모든 교단들이 공동으로 올바른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특별성명을 채택하길 바란다고 제안했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는 또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와 통합, 합동 등 주요 교단에 이번 총회에서 교단 내 여권 신장 노력과 교회 세습 방지, 목회자 납세 결의 등 교단 내 현안 문제들에 대해 다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예장 고신과 예장 합신 총회 등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교단들에 대해서는 교세 확대를 위한 패권주의가 아닌 화합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길 권면했습니다. 이장 합동총회의 교인 자격 규정을 담은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11조 납부 여부로 교인 자격을 규정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며 바람직한 헌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교회개혁실천연대는 지난 2005년부터 교단총회 참관단을 결성해 총회 대의원들이 교인의 의사에 반하는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감시해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의 전체 재적교인 수가 지난해 말 현재 280만 8,912명으로 전년 대비 1,619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장통합총회통계위원회는 교세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1년부터 10년 동안 해마다 평균 5만 2,371명씩 교인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2006년에는 대대적인 전도 활동으로 11만 명, 2009년에는 300만 성도 운동을 통해 10만여 명이 증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10년과 비교할 때 2011년 186명 감소를 시작으로 2012년에는 4만 1,596명이 감소했고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성도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장통합 측은 교인 감소의 주 원인으로 교회 학교 학생 수가 줄어든 것을 꼽았습니다. 총회 통계위는 지난해 말 유치부 학생 수는 전년 대비 3,958명이 줄었고 유년부는 5,679명이 감소했다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감소의 폭이 더 넓어져 소년부는 7,915명, 중고등부는 14,251명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통합 측은 교인 수가 감소했지만 교회와 목회자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는 175곳이 늘었고 목회자는 17,468명으로 615명이 증가했습니다. 이번 주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를 시작으로 9월 안으로 주요 장로교단들의 총회가 예정된 가운데 총회 부정선거가 적발되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단법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지난 12일 총회 임원선거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응답자의 80.9%가 총회 임원선거가 깨끗하지 못하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깨끗하다는 19.1%였습니다. 총회 임원선거가 더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부정선거가 적발되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답변이 39.5%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후보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답변이 37.2%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교단들이 운영하는 임원선거 규칙이 미흡하다는 의견도 73.4%로 조사됐습니다. 잘 마련되어 있다는 26.6%였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주목할 것은 응답자의 대부분인 94.7%가 임원선거의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답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임원선거에서 보완해야 될 점으로 불법선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가 44.7%, 당선무효 조항 및 무효가 됐을 경우 대책 마련 37.2%로 조사됐습니다. 기윤실이 지난 7월과 8월 인터넷을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목사와 장로 94명이 설문에 참여했습니다. 응답자의 34%가 총회 대의원을 지냈고 18%는 참관이나 봉사 등의 목적으로 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기윤실은 교단선거법 개정안을 개발하고 교단선거법 개정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불법선거 내용을 명확하게 혼란을 줄이고 위반하면 조치를 취하며 중립적인 외부 인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 등입니다. 예장통합은 총회 선거와 관련해 이번 총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내놓습니다. 불법 금권 선거를 막기 위해 부총회장 선거권을 총회 총대에서 모든 노회원으로 확대해 선거 과열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예장 백석도 제37회 정기총회에서 선거운동기간을 15일로 단축하는 내용 등이 담긴 선거법 개정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는 올해 처음으로 선거공영제를 도입하고 시행합니다. 선거운동은 공개토론회를 비롯해 교단지를 통한 홍보와 전화통화, 문자메시지로 제한합니다. 반면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개교회를 방문하거나 목회자를 1대1로 만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교계 전문가들은 한국교회의 모든 교단총회가 거룩한 성총회가 되기 위해서는 깨끗한 임원선거도 중요하지만 목회가 본질임을 깨닫고 목회에 최선을 다하는 한국교회 분위기가 이루어지며 이를 위해 한국교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역에서 사역 중인 선교사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교단지 기도공보에 따르면 해당 지역 선교사들이 에볼라 바이러스의 소멸을 위해 또 현재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에볼라 바이러스 발병국인 나이지리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신헌 목사는 나이지리아뿐 아니라 전 서부 아프리카 지역이 에볼라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도 감염돼 세상을 떠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현재 서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에볼라 바이러스로 지금까지 2,200여 명이 사망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회의를 여는 등 세계 각국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 IS가 영국인 인질을 참수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CNN 등 외신은 IS가 지난 13일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는 제목의 동영상에서 영국인 데이비즈 헤이지로 추정되는 인물을 참수하는 동영상을 공개했다고 전했습니다. IS는 헤인즈를 살해하기 전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이라크 정부와 협력하는 장면을 보여주며 헤인즈가 당신의 약속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인 기자 제임스 폴리와 스티븐 소트로프를 참수한 동영상을 공개한 바 있는 IS는 세 번째 참수 동영상에서 네 번째 희생자로 영국인 앨런 헤닝을 지목했습니다. 헤닝은 영국 맨체스터에 거주했던 택시기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IS의 참수 영상에 대해 IS가 데이비드 헤인즈를 살해한 것은 잔혹한 악마 행위라며 그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IS의 야만적인 행위를 규탄한다며 국제연합전선과 협력해 IS를 격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한국감리교회 필리핀 선교 40주년을 기념해 필리핀 마닐라에서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5일 열린 선교대회에는 현지 선교사들과 선교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17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선교대회는 필리핀 선교의 역사를 살펴보고 앞으로 40년을 준비하는 포럼 등이 진행됩니다. 기감의 필리핀 선교는 1974년 9월 한상효 목사가 마닐라에 한인교회를 개척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기감은 필리핀은 한국 감리교회의 해외 선교에 크게 기여한 곳이라며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 필리핀 선교 전략을 새롭게 조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감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은 현재 선교뿐 아니라 한국인과 필리핀인 사이에 태어난 2세 코피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감은 오는 11월 필리핀에서 필리핀 선교 관련 포럼을 한 번 더 개최할 예정이며 이후에는 필리핀 선교 역사를 정리한 자료집도 발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공직자선교연합회와 정부 서울청사기독선교연합회가 오는 20일 서울종교교회에서 2014 기독공직자선교대회를 진행합니다. 기독공직자 선교회 회원들이 참석하는 이번 대회에는 최유호 목사가 설교하고 손봉호 고신대 석좌 교수가 그리스도인 공직자의 사명을 주제로 특강할 예정입니다. 강동 수림문화원이 오는 20일 서울 수림교회에서 제1회 찬송과 합창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찬송의 향기라는 부제로 진행되는 페스티벌에는 지역교회에서 활동하는 음악인과 합창단 등 10여 개 팀이 참여하며 파이프 오르간과 하모니카 연주, 합창과 중창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와 선교소년원 기념사업회가 선교소년원 목사 순교 64주년 기념예배 및 소년원의 목회와 신학 출간기념 북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오는 27일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열리는 북콘서트에는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와 이덕주 감리교 신학대 교수 등이 손 목사의 목회와 신학에 대해 강의합니다. 생명과 평화를 여는 작은 교회 박람회가 다음 달 11일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작은 교회가 희망이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성서 연구와 영성 훈련, 마을 지역 운동과 교회 분립 등 13개 주제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이와 함께 좋은 교회 학교 교사 강습회와 갈등 전환 강의도 열립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에 구름이 많이 지나는 가운데 차차 흐려지겠는데요. 특히 제주와 동해안의 경우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도 더 떨어지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9도, 강릉 17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4도, 춘천 23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0.5에서 2.5m를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에는 가을비 소식이 잦습니다. 강원과 남부지방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